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볼 때 또 본인이 과거에 같이 경험했던 분들 또 수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재의 시스템 갖고서는 이게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냥 또 봐주는 식으로 검증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고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는 게 정말 시급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문제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쉽게 안 물러나는 분인데 그렇죠? 이번에 이렇게 물러난 네. 거는 이 학폭이 갖는 거를 아마 주변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국가대표 저 뭐 배구 선수도 학폭이면 날아가고 아이돌 연예인 다 날아가. 여기서 만약에 고집부렸으면 정말 어려웠을 텐데 대통령 임명했잖아요, 사실은. 임명했고 못 걸러지고 했다는 데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대통령은 잘못 없는데 당사자가 거짓말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은 경로했고 잘못은 다른 데서 저질렀다. 이 학폭 지금 저 정순신 아들 판결문 보고 정말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국가수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히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닌가요? 그거를 본인이 잘못해서 알기 어려웠고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 이런 걸로 넘어가고 한동훈 장관도 뭐 정무적인 책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내가 책임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사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 인사검증 관련해서 장관님한테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이렇게. 인사검증의 뭐 1차적인 객관적인 검증 그것이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련하지만 그 상관이 저희니까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인사검증이 지금 여러 단계가 있는데 여러 단계에서 그 학폭 이슈가 걸러지지 못했던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지금 시스템이라면 역시 걸러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 충실하게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필이 어느 정도 어디로 가 있다라고 이제 촉이 오면 다른 이의제기를 못하는 안 하는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야 대통령한테 누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그게 대통령을 위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이번에 좀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지만 이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면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 참모들한테 해야 돼요. 그래서는 이제 대통령 이제 만날 일이 뭐 있겠죠.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참모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그걸 본인이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겁나서 이야기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직언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도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에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 안 해서 윤핵관 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사를 한동훈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 갖다 놨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든 간에 하여튼 한동훈 장관이 최고로 주목받는 인물인데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니까 정순신 변호사가 학폭으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도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했는데 저는 인사검증 아니 알아도 이야기 안 했으면 잘라야지. 그거는 조사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제가 여당에서 여당 중재니까 좋은 점은 이제 물어봐요. 장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대통령실에서도 네. 인사비서관한테 물어봤어요. 진짜로 몰랐대요. 아니에요. 근데 작년 2022년서부터 기사에 찾아보면 정순신 변호사가 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용산 인사팀에서는 이미 다 보고 있을 텐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은 그냥 지나가고 몰랐고 혹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은 아니라도 주변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정순신 변호사가 사실은 뭐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큰일 난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얘기했다면 그 얘기 해봐야 나만 찍히고 총회받는 사람. 지금 저 이상민 장관 뭐 안 자르고 하는 거 봐라. 대통령은 절대 안 자를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하루 만에 정순진 변호사를 사퇴시킨 건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 학교 폭력의 심각성, 그 처리 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통령께서 아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처신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인식하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좋은데 오히려 이게 나한테 가면 거짓말해? 그래서 이게 안 돼. 그런 판단하에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똑같은 거죠, 사실은. 뭐 민주당의 지금 뭐 당대표와 의원들의 소통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대통령과 또 참모들과의 소통, 또 주변과의 소통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당과의 소통 더 중요하죠.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심들이 전달돼 갖고 대통령 생각이 좀 바뀌어야죠. 그래야 나라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 이쪽에서 검사들을 싹 빼면 훨씬 나아질 것 같거든요, 사실은. 중요 포스트마다 다 검사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연좌제 얘기한 게 유상범 의원이에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이 아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하고 의논해서 저렇게 버틸려는 건가 하는 시그널이 오는데 민주당 계시면은 이제 상대당의 문제는 잘 보이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죠. 사실은 네. 뭐 김태수 의원도 이제 특수검사를 지내서 아시겠죠. 저 여기도 앉아 있네. 저기 개과천. 여기도 앉아 있네. 저도 그 주변에. 검사 출신들 변호사들 많이 알고 있고 예. 고위 그 검찰 출신들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많죠. 되게 얘기해 보면은 검사 생활 한 10년 넘어가고 부부장 정도쯤 되게 되면은 예.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잠재적 범죄자로 보인대요, 다 이게. 더군다나 또 이게 이제 특수부 검사들 같은 경우는 그게 괜히 집중해 갖고서 사건 수사하다 보니까 되게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분야에서는 수사의 분야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갖췄을지 모르지만 네. 정부의 공직자로서는 그것만 보이는 게 보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고위검사 출신들이 국정에 참 많이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처럼 뭐 심지어 뭐 금융감독원까지 검사 출신은 저 감독원장 임명해갖고 거의 뭐 수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냥 수사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금융지주회 회장들 불러갖고 뭐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그거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 시장 경제인지 이게 자유주의 국가인지 일단 의심스럽습니다.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자, 이 부실 인사 검증 문제가 나오니까 또다시 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 경질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즉각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 장관은 말싸움, 언론 노출 등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만 집중했을 뿐 정작 본인이 차고 앉은 인사검증 업무에는 무능하고 태만했습니다. 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네. 은폐했다 네.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뭐 그런 근거도 없고 그냥 계속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고 너무 한동훈 장관 띄워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 뭐, 정 의원님은 그렇진 않지만, 많은 의원들이 팩트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 예. 그런 사고방식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한 장관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이고 측근이라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한 장관이 이번 뭐 국수본부장 뿐만 아니라 저는 전체 네, 윤석열 정부의 전체 인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내정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추천을 해야 되는데 여권 안에서 사실 어떤 분 저는 추천할 만한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 네, 아니 근데 그렇다고 쳐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인사검증관리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추천 그다음에 검증 과정에서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국가수사본부장이 그냥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에 3만 명이 넘는 수사경찰을 총 지휘하고 내년부터는 국정원에서 넘겨오는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는 그 조직의 수장이거든요, 사실. 검찰총장, 국정원장 못지않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만약 이분이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결국 이런 사고도 계속 나지 않을까 좀 걱정되고요. 팔이 안 오르겠다고 얘기하는데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맥이라든가 그가 갖고 있는 인재 풀이라고 하든가 추천받은 루트가 대개 그쪽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이게 눈과 길이를 가리는 그런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정성을 갖고 분명히 사과하든지 상당 정도 책임을 짓고 그 면에 대해서 본인이 깊이 반성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년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올 거다,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출마 가능성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정권의 성공만 해서 일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야당 의원들과도 과감하게 싸우고 또 본인의 그 속내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동훈과 같은 믿을 만한 그런 충신을 국회의원에 보내야 본인이 다른 뭐 검사를 보내든 추천해갖고 당선시키든 그런 조직들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국민의힘을 대통령의 직할 당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출마시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그 능력이 출중한 검사 출신들이 일제히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면은 천군만마를 얻을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이면 한 장관은 내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한 장관이 사실 일벌레고 굉장히 꼼꼼하고 이거는 내각에 있어야 빛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 오면 정치권에서는 팩트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 국민들하고 공감하고 이제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정무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장관이 정치권으로 오면은 본인의 그 재능이 빛이 좀 바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의견을 드릴 일이 있으면 연 대통령한테 계속 내각이나 대통령실이나 여기 두고 쓰시라. 정치 영역보다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검사 출신들이 많이 출마하는 게 별로 반갑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우리가 이기면냐 이게 도움이 되면 좋지만 이미 프레임에 저는 걸려들었다고 보고요. 이미 늪에 빠져버렸는데 빨리 뛰쳐나와야지 더 들어가는 이런 악수를 두면 안 되겠죠. 이번에 그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계기로 해갖고 정부의 좀 인사 절차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고 또 균형 있게 되기를 좀 희망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국정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또 야당과 좀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